좋았어, 작은 스피커맨! 카트 출발! 오, 빠르게 달려가면서 춤을 추는 작은 스피커맨! 좋았어, 첫 번째! 요한관문 통과했고,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복도사입니다. 오늘 진행할 콘텐츠는 바로 스키비디 토일렛 마인크래프트 운 테스트 실험!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카트를 타고 레일을 따라서 쭉 가면은 첫 번째 관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아주 뜨거운 용암에 빠지게 되고,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공허,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돌연변이 스노우 골렘, 그리고 모든 관문을 통과하게 된다면은 달콤한 케이크를 먹게 되는 운 테스트 실험인데요. 과연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들 중 어떤 괴물 친구가 가장 운이 좋을지 운 테스트 실험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처음으로 운 테스트, 운을 테스트하게 될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는, 아니 뭐야 그냥 변기? 오케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변기인데,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변기 친구부터 운 테스트 실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과연 그냥 변기의 운은? 오, 카트 출발. 오, 그냥 변기가 레일에 따라서 쭉쭉쭉 가고 있는 모습. 오케이, 좋았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관문,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공허로 빠지는 모습. 자, 이렇게 그냥 변기는 공허에 빠지고 말았고, 다음 운 테스트를 하게 될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는? 오, 아니 뭐야. 정장 스키비디 토일렛. 그런데 지금 정장 스키비디 토일렛이 카트에 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웃깁니다. 오, 굉장히 거대해서 이거 카트에서 공중 모양을 하고 있는 정장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 과연 정장 스키비디 토일렛은 얼마나 운이 좋은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일지. 오케이, 좋았어. 카트 출발. 오, 정장 스키비디 토일렛 레일을 따라서 쭉쭉쭉 가고 있는 모습. 오케이, 좋았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통과하지 못하고 정장 스키비디 토일렛도 공허에 빠지는 모습. 잘가. 자, 다음 운 테스트 실험을 진행하게 될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는? 오, 뭐야. 엄청 멋있는 비주얼의 박사 스키비디 토일렛. 아니 그런데 박사 스키비디 토일렛, 너 왜 혼자 출발해? 오, 박사 스키비디 토일렛 출발. 오케이, 좋았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하지 못하고 용암에 빠지는 모습. 아니 그런데 어라? 용암에서 빠져나와서 갑자기 3단계 관문에 있는 스노우 골렘, 뮤턴트 스노우 골렘이 있는 곳에 다가가더니 바로 참교육 당하는 모습. 어라? 아니 그런데 박사 스키비디 토일렛이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을 소환하고 사라졌잖아? 좋았어. 다음 운 테스트 하게 될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는? 오, 뭐야. 카메라 스파이더. 아니 그런데 카메라 스파이더, 너 지금 카트에 타고 있는 거 맞지? 아주 멋있는 카메라 스파이더의 운은? 좋았어. 카메라 스파이더 카트 출발. 오, 좋아. 과연 카메라 스파이더는 박사 스키비디 토일렛보다 운이 좋을지. 오,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면서 박사 스키비디 토일렛보다 운이 좋은 모습. 오, 그리고 그 다음, 와우, 케이크가 있는 곳까지 가면서 달콤한 케이크를 먹게 된 카메라 스파이더. 아니 이거 카메라 스파이더 완전 운이 좋은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잖아. 좋았어. 다음 운 테스트 실험을 진행하게 될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는? 오, 지멘 보스 토일렛. 와우, 마크2 지멘 보스 토일렛이 지금 막 레이저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 아니 그런데 오, 이거 마크2 지멘 보스 토일렛도 카트에 탈 수 있었잖아. 카트에 지금 탔는데, 이게 카트에 탔다고 봐야 되는 건가? 좋았어. 그러면은 마크2 지멘 보스 토일렛의 운은? 오케이, 좋았어. 지멘 보스 토일렛 카트 출발. 오, 일단 먼저 첫 번째 관문 오케이 통과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어라? 공허 관문도 통과하고 마지막, 스노우 골렘들이 있는 관문에서 지멘 보스 토일렛이 막 레이저 공격을 하면서 테스트 실험실을 박살내는 모습. 이거 그래도 지멘 보스 토일렛 케이크를 먹을 정도로 운이 좋은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는 아닌 것 같네.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 운 테스트 실험을 진행할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는? 오, 요즘 아주 멋있는 비주얼의, 아니 뭐야. 뚜로뽕 카메라맨 대원. 뚜로뽕 꺼내는 모습이 완전 멋있는데? 좋았어. 그러면은 과연 뚜로뽕 카메라맨 대원의 운은 얼마나 좋을지? 뚜로뽕 카메라맨 대원 카트 출발. 오케이, 좋았어. 쭉쭉쭉 가고 있는 뚜로뽕 카메라맨 대원. 아니 그런데
드롭번 카메라맨 대원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뜨거운 용암에 빠져버린 모습. 드롭번 카메라맨 대원, 등 뒤에 있는 제트팩으로 빨리 용암에서 빠져나오라고. 어라? 정말 빠져나오는 거야? 아쉽게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모습. 좋았어. 다음 운 테스트를 하게 될 스키비 톨레 캐물 친구는 어라? 아니 뭐야? 톱니바퀴 톱날을 달고 있는 변이 스키비 톨렛인데 카트에 탑승하지 못하고 바로 도련변이 손오골림한테 달려가더니 참교육당하는 모습. 톱날 스키비 톨렛은 카트를 타지 못하고 바로 부숴버리는 것 같네. 좋았어. 다음 온 테스트 실험을 진행하게 될 스키비 톨렛 괴물 친구는 스피커맨. 좋았어. 과연 거대 스피커맨은 얼마나 운이 좋은 스키비 톨렛 괴물 친구일지. 오케이 좋았어. 스피커맨 카트 출발. 빠르게 달려가는 스피커맨 카트. 아니 뭐야. 첫 번째 용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뜨거운 용암에 빠져버리는 모습. 뜨거워. 좋았어. 다음 친구는 카트에 귀엽게 타고 있는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 좋았어. 귀엽게 카트에 타고 있는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에 오는 좋았어.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 카트 출발. 빠르게 달려가는 기생 스키비디 토일렛 카트. 좋았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통과하지 못하고 공으로 슝 빠져버리는 기생 스키비디 톨렛. 좋았어. 다음은 TV 우먼 TV 걸. 와 멋있게 카트에 타고 뭐야 귀여운 표정. 멋있게 뒷짐을 지고 카트에 타고 있는 TV 우먼. 과연 TV 우먼은 얼마나 운이 좋을지. 좋았어. TV 우먼 카트 출발. 빠르게 달려가는 TV 우먼 카트. 먼저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하지 못하고 뜨거운 용암에 빠져버린 TV 우먼. 아니 TV 우먼 너 용암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야? 그대로 참교육. 좋았어. 다음은 타이탄 TV맨 혹은 시네마맨이라고 불리는 시네마맨. 아니 근데 뭐야 시네마맨이 아주 멋있게 등장을 했는데 카트에 타지 못하고 바로 카트를 부숴버리는 모습. 근데 진짜 완전 멋있잖아 시네마맨. 좋았어. 시네마맨은 오늘 테스트할 수가 없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TV 우먼 시네마맨에 이어서 TV맨. TV맨 어라? 아니 뭐야 작은 TV맨이 쏘았는데 카트를 바로 부숴버리는 모습. 아니 뭐야 TV맨이 근처에 있으니까 그냥 카트가 계속해서 사라지잖아. 이렇게 보면은 또 바로 카트가 사라지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아니 뭐야 이 모습은 타이탄 스피커맨? 제트팩. 아니 그런데 기생 스키비디 톨렛한테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이었잖아. 좋았어. 과연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의 운은? 감염 타이탄 스피커맨. 감염 타스맨 카트 출발.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하면서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모습. 좋았어. 그렇다면은 일반 타스맨의 운은? 과연 감염 타스맨보다 운이 좋을지? 좋아. 이렇게 카트에 태워서 출발.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두 번째 공허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공허에 빠지고만 타스맨. 일반 타스맨이 감염 타스맨보다 운이 안 좋은 것 같네. 좋았어. 다음은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 그런데 뭐야.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 완전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좋았어. 과연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의 운은? 좋았어.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 카트 출발. 빠르게 달려가는 일반 스키비디 토일렛. 첫 번째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통과할 수 있을지. 공허 관문 통과. 오케이.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하더니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 좋았어. 그렇다면 다음은 뉴 타카맨. 아니 뭐야. 뉴 타카맨 바로 카트를 부숴버리는 모습. 그리고 뭐야. 아니 케이크를 먹고 있는 스키비디 토일렛을 제거. 와우. 뉴 타카맨은 카트를 탑승하지 못하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빅 스키비디 토일렛. 와우 카트가 안 보일 정도로 큰 빅 스키비디 토일렛의 운은? 좋았어. 빅 스키비디 토일렛 카트 출발. 빠르게 달려가는 빅 스키비디 토일렛. 좋았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통과. 그리고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관문까지 통과하면서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모습. 아니 이거 스키비 툴립 괴물 친구들 대체적으로 운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좋았어. 다음은 작은 스피커맨. 일반 스피커맨. 아니 뭐야 카트 타고 있는데 완전 신나게 춤을 추고 있잖아. 허! 좋았어. 과연 작은 스피커맨의 운은 얼마나 좋을지. 좋았어. 작은 스피커맨 카트 출발. 오, 빠르게 달려가면서 춤을 추는 작은 스피커맨. 좋았어. 첫 번째 요한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고어 관문. 아, 통과하지 못하고 공허에 빠지는데 그 순간에도 춤을 추고 있는 작은 스피커맨의 모습. 좋았어. 다음은 아주 다양한 표정의 히드라 스키비디 토일렛. 과연 히드라 스키비디 토일렛의 운은 얼마나 좋을지. 좋았어. 히드라 스키비디 토일렛 카트 출발. 오, 빠르게 달려가는 히드라 스키비디 토일렛. 좋아. 일단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아, 통과. 그리고 마지막 관문에서 아쉽게 통과하지 못해서 뮤턴트 스노우 골렘의 먹잇감이 된 모습. 좋았어. 다음은 제트팩 스키비디 토일렛 친구. 막 제트팩을 사용해서 카트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좋았어. 제트팩 스키비디 토일렛의 운은 제트팩 스키비디 토일렛 카트 출발. 오케이. 좋았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빠져버리는 모습. 오, 제트팩을 사용해서 탈출. 탈출하다니. 뭐야. 뮤턴트 스노우 골렘한테 자기가 다가가서 제 발로 참교육당하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글리치 스키비디 토일렛. 글리치 스키비디 토일렛 카트 탑승. 뭐야. 어라? 아니 카트에 탑승하지 않고 뮤턴트 스노우 골렘이 있는 곳으로 가더니 뭐야. 글리치 스킬을 막 쓰고 있는데 아니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인다고. 막 빠르게 엔더맨처럼 순간이동을 하는 글리치 스키비디 토일렛. 뮤턴트 스노우 골렘도 당황해가지고 글리치 스키비디 토일렛을 제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제압당하고 있는 모습. 결국 모두 다 제압 성공. 그럼 이거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글리치 스키비디 토일렛은 카트에 탑승해도 카트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바로 적을 공격하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강화 스파이더 스키비디 토일렛. 아주 멋있는 비주얼의 강화 스파이더 스키비디 토일렛의 운은 과연 얼마나 좋을지. 좋았어. 카트 출발. 빠르게 달려가는 강화 스파이더 스키비디 토일렛. 오케이. 좋았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통과하지 못하고 공허로 슝 빠지는 강화 스파이더 스키비디 토일렛의 모습. 좋았어. 다음 친구는 왠지 좀 카트 타고 있으니까 귀여운 카메라맨 대원. 좋았어. 카메라맨 대원의 운은 빠르게 달려가는 카메라맨 대원 카트. 먼저 첫 번째 용암 관문. 오케이. 좋았어. 가볍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통과하지 못하고 공허로 슝 빠지는 모습. 좋았어. 다음은 빅 TV맨 거대 TV맨. 아니 뭐야. 거대 TV맨 그냥 바로 카트를 부숴버리는 모습. 아니 그런데 거대 TV맨 어라? 뮤턴트 스노우 골렘을 공격하지는 않는 것 같네. 좋았어. 하지만 운을 테스트할 수는 없다는 점. 좋았어. 다음은 거대 카메라맨 빅 카메라맨. 오케이. 과연 빅 카메라맨은 일반 카메라맨 대원보다 운이 좋을지. 좋았어. 카트 출발. 빠르게 달려가는 빅 카메라맨. 먼저 첫 번째 관문. 오케이. 첫 번째 용암 관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공허 관문. 통과. 그리고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를 먹는 빅 카메라맨. 이거 빅 카메라맨이 일반 카메라맨 대원보다 운이 좋은 모습이잖아. 이렇게 지금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들의 운 테스트를 모두 마쳤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배틀이 있어가지고 보너스로 배틀 실험 한 가지를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지맨 보스 토일렛과 강화 스파이더 스키비디 토일렛. 그 다음 뉴 타이탄 카메라맨. 뭐야. 뉴 타이탄 카메라맨. 와우. 망치 공격으로 지맨 보스 토일렛을 막 공격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강화 스파이더 스키비디 토일렛까지 공격. 그런데 지맨 보스 토일렛 레이저 공격을 막 해가지고 뉴타카맨이 하늘에 날아다니면서 공격해도 계속해서 레이저로 맞히는 모습. 그리고 뭐야. 지맨 보스 토일렛을 제압한 뉴타이탄 카메라맨. 그 다음 남아있는 강화 스파이더 스키비디 토일렛마저 제압하면서 와우, 멋있게 승리한 모습. 자, 오늘은 이렇게 스키비디 토일렛 괴물 친구들의 운 테스트 실험을 진행해봤는데요. 이번 제 마인크래프트 실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